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 비전 2050 두뇌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신체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 두뇌 건강이 바로 신체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 생활의학의 매우 중요한 그 세 번째 그 요소가 stress reduction. 스트레스 리덕션이라는 것인데,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것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피해서 다닐 수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항상 그 스트레스가 여전히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그 세포를 이렇게 보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내부적으로 소화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 두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잠깐 현대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매 순간 나에게 돌 던지듯이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스트레스를 돌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돌.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가 동그랗게 그 세포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을 좀 더 크게 우리 마음, 이 마음이라는 그 모양을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돌이라는 것을 이제 스트레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가?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이제 돌덩어리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스트레스라는 돌이 날라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도 굳어져 있는 굳어진 돌일 경우에는 이 돌과 이 돌이 부딪히면은 둘 중에 하나가 깨어지겠죠. 아니면은 깨어지지 않고 아주 격한 그 충돌이 생기면 불이 나겠죠. 그럼 뭔가 어디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연상을 하시면서 과학적으로 이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는 Effect of Spirituality on Health, Meaning Dimension. Meaning Dimension. Dimension of Existence. 이것을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존재의 의미, 내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완전히 그 인식하게 되고 내 존재의 의미가 충분하면 웬만한 스트레스가 찾아와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그 meaning dimension of one's existence 이것을 제가 이제 spirituality 여기 스트레스를 싸우는 spirituality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spirit이라는 것을 한자로 표시하면은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 내 삶의 존재의 의미를 뜻하는 spirituality라는 그 뜻이 바로 나오는데요. 우리 한자로 spirituality의 영을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게 영자거든요. 신령 영자라고 하죠. 근데 여기 영자를 보면 이게 비고요. 비
비우자고 물이죠, 물. 비우자지만은 물입니다, 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존재는 이제 물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사실은 90% 이상이 물입니다. 우리 몸에 65% 이제 어른이 되면 조금 더 물이 적어지면서 이제 60%에서 65%가 물인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물의 그 비율이 떨어지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제 처음 잉태됐을 때는 거의 100% 물이고요. 갓난 아이는 80%가 물입니다. 그리고 점점 아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제 어른이 되면은 한 60%. 여성은 55%가 물이고 남성은 65%가 물입니다. 아, 물론 여성은 지방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물이 적은 것 같지만 더 보드랍죠. 그죠? 더 부드럽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연세가 70, 80, 90이 되면서 물의 퍼센티지가 몸속에 있는 물의 퍼센티지가 40% 이제 더 이제 마르게 되면은 35% 이렇게 줄어들면서 생명력이 감소가 되는데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력인데 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입구자가 또 이것은 나란히 셋이 있습니다. 입구자가 나란히 셋이 있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입구자가 셋이 말씀이 셋이 있으니까 이것이 삼위일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삼위.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공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면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사람 둘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이 영자에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영이 이제 신이랑 같은 개념인데 하나님의 영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것이 이 영자에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써 아담과 그 아내를 만드셨듯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의 의미는 그냥 우연히 탁 튀어난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어떠한 그 인격체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인격체께서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그러한 그 태도가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물이라고 그랬죠. 영이 물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어진 돌보다는 이 물, 저는 이 물이 굉장히 비우자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공자에다가 사람인자가 들어간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무당무자인데 무당하면은 조금 이렇게 미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무당은 영어로는 미디움이라고 완전히 번역도 되는데 이것을 매개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같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조금 이게 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웃들에게 이웃들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물과 같은 매개체다. 나는 물이다. 우리는 비와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돌이 물에 탁 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냥 돌이 물에 들어가면 파문이 생길 뿐입니다. 파문. 그렇죠? 그래서 작은 돌이 떨어지면은 작은 파문이 일고요. 이게 파문이죠. 영어로는 ripple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큰 돌이 툭 떨어지면은
그냥 큰 파문이 일어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파문은, 예, 물에 떨어져서 물이 만들어내는 파문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우리 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돌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같이 반응하면 아름다운 파문만 생길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돌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파문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그 과학적인 사실들이 아주 여러분들 마음속에 피부에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학술적으로는 Psycho-Neuro-Immunology, 정신두뇌 면역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두뇌적인 그 매개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면역력이 활성화되는가 또 비활성화되는가 하는 그 상황들을, 그 현실을 연구하는 현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Psycho Neuro Immunology라고 합니다. 에이럴 앤 코엔이라는 분이 이 쥐들에게 면역력을 억제시키는 사이클로스포렌, 사이클로스포렌이라는 면역 억제 약, 면역 억제 약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 약을 투입을 하고 면역 억제 약을 주사할 때마다 쥐들에게 그 단물을 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몇 번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사를 놓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단물을 마시게 했어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처음에 이제 면역을 억제하는 그러한 그 주사를 맞은 다음에 반드시 단물이 들어오니까 단맛과 면역 억제 현상과 이것이 무엇이 됐어요?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실 조건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결이 돼서 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면역 억제 약물을 주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물만 마셨는데도 면역력이 감소가 돼서 이 쥐들이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40여 년 전부터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것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스트레스의 반응에 의해서 면역 억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원래 단물은 면역력을 억제시키지 않거든요. 단물 자체는. 그런데 그것이 조건 반응으로 연결이 됐을 때 단 것에만 노출이 돼도 실제적으로 면역체 숫자, 그 백혈구 수치가 감소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상적으로 이런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인도 분이 저한테 이제 환자로 찾아왔는데요. 이분은 시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만 하고 나도 몸살이 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시어머니 목소리하고 그 이 사람 이분의 이 환자분의 면역 억제 그 면역 억제 그 현상이 서로 그 조건적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왜 그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나 하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이제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한테 잘 보기 위해서 정말 그 시어머니가 일주일 계신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인도에서 만들 수 있는 커리라 그러죠. 카레라는 카레는 다 만들어 놓고 음식 만들어 놓고 그냥 종종거리면서, 한국 표현으로 종종거리면서 일주일 내내 시어머니 시중을 들다 보니까 항상 그 시어머니가 다녀가시고 나면은 항상 병이 걸리는 거예요. 감기가 생기든지 몸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번 정도 이제 조건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뭐 인도 표현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얘야 뭐 좀 먹고 싶다 이러면 그 목소리 자체가 이 며느리의 면역력을 감소시킨 거죠. 백혈구 수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스트레스가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아무 그 방비 상태가 아니면
이런 물과 같이 이제 시어머니라는 그 시어머니의 목소리나 이러한 그 음성이 돌과 같이 딱 던져졌을 때 예, 파문 차원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 이제 병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분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은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을 때 예, 몸살이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번 이제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두뇌와 면역 체계들, 면역 세포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하이포탈라머스라는 것은 시상하부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두뇌가 스트레스를 딱 감지했을 때 시상하부에서 이제 뇌하수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뇌하수체가 바로 밑에 있어요. 이것이 피투어테리 글랜드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ACTH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Adrenal gland,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시상하부에서 이제 뇌하수체, 그 다음에 이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이 스트레스 반응을 자극을 해서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도면이 나타내고 있는 그 과학적인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스트레스로 감지됐을 때 면역력이 저하가 돼서 암이나 병균을 싸울 수 있는 병균 하면은 박테리아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는데 병균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문제가 생기면 시상하부에서 이제 POMC라는 유전인자를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이 POMC라는 유전인자의 그 약자는 pro-opioid melanocortin 유전인자인데요. 이 유전인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유전인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개의 유전인자가 나오는데요. 엔돌핀도 만들고 ACTH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엔돌핀을 주로 만들어냈을 때 하고 ACTH를 주로 만들어냈을 때 그 차이가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를 탁 줘도 물과 같이 반응을 하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근데 돌과 같이 반응을 하면은 이제 ACTH가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탁 줬을 때 어떻게 물과 같이 반응하나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면역력이 강화가 됩니다.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서. 그런데 그 시어머니 소리만 들어도 또 병날 것 같아 스트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 스트레스 그 반응 때문에 코르티솔이라는 게 분비가 된다고 여기 나와 있죠. 코르티솔 제일 먼저 면역력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뼈의 구멍이 크게 뚫어집니다. 보통은 사실은 뼈가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뼈가 100% 메꾸어져 있으면은 너무 무겁죠. 사실은 뼈의 밀도와 뼈의 그 강도하고 가장 근접한 물질이 뭔지 아세요? 뼈의 강도와 가장 근접한 물질이 강철입니다. 그래서 뼈는 강철과 그 강도가 같은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뼈하고 그 아주 건강한 뼈하고 그 강철하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똑같은 그 압력에서 뼈도 부러지고 그 다음에 철도 부러져요. 그래서 뼈가 절대로 철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네, 건강한 뼈라면. 대신 그 무게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대단한 뼈인데요. 그 뼈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 구멍이 더 커져서 구멍이 숭숭 나와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 속에 있는 그 골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 면역 골수 안에는 그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백혈구도 만들어지잖아요. 그 백혈구 생산력이 또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골수도 마르고 골수의 기능도 저하되고 뼈의 구멍도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칭찬을 해주면은 아무런 그 준비를 하거나 연습을 하지 않아도 신나는 결과가 생기죠. 그렇지만은 좋지 않은 그러한 그 현상 속에서 나의 상사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했을 때 저 상사 때문에 내가 도대체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뭐가 나올까요? ACTH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면역력이 약화가 되고 암세포가 승리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내 상사가 또 소리 지르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분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똑같은 돌이 나에게는 아름다운 파문으로 이제 변형이 돼서 나의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연습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돌이 날라올지는 우리가 예측 불허하기 때문에 돌이 날라올 때 이것은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인내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훈련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계기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고통이나 힘든 것이 긍정적인 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영어로는 Merry heart does good like medicine, broken spirit dries up the bone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디서 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혹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누가 쓴 거? 3500년 전에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문자 그대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은 과학보다 몇 년 앞섰어요? 3500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과학보다 3500년 앞선 그러한 말씀을 보시면서 또 건강기별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3500년 앞서신 이러한 그 신앙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Merry heart does good like medicine. 시어머니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도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의 계기다. 상사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도 내가 더 좀 더 좋은, 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다. 아이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도 내가 좀 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같은 스트레스인데도 더 훌륭한 파문이 생기는 물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물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영자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과학과 성경과 그 다음에 뭐 심리학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이렇게 딱 체험하시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막 엔돌핀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엔돌핀이 나오시면서 박수를 치신다면 그 암세포를 죽이는 창이 15초 웃으실 때마다 한 500개씩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창이 500개 나오면 최소한도 500개의 암세포는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15초 동안에 500개의 암세포를 한꺼번에 촥 활로 쏘는 것과 같이 창으로 찔러서 암세포를 제지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면역적인 현상이 세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우리 혈관 속에서 일어납니다. 혈압 있는 그 환자들에게 강아지를 동료로 삼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동료로 삼게 해서 비교를 했더니 6개월 후에 사람을 동료로 삼은 그 고혈압 환자와 짐승 중에 특별히 이제 애완견을 이제 친구 동료로 삼은 그 두 부류의 고혈압 환자들을 비교했더니 어떤 고혈압 환자들이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혈압이 더 낮아졌을까요? 애완동물을 친구로, 동료로 삼았던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은근히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애완동물하고는 서로 상호간에 unconditionally accepting relationship이에요. 너는 개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무조건 받아주고요.
또 개는 먹여주고 쓰다듬어주면 그 무조건 꼬리를 흔드는 그러한 unconditional relationship, 예, 조건적이지 않은 비조건적인, 예, 무조건적인 관계를 이루니까, 예, 혈압이 감소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 사람 사이에는 그 무조건적인 관계가 참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과 수평적인 그 무조건 관계를 이룰 수 있거나 또 하나님과, 예, 무조건적인, 예, 죄의식을 갖는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는 관계를 이룬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은, 예, 100세까지 또 100세를 훨씬 지나서까지도 아주 건강하게 또 아주 건전하게, 예, 몸과 마음을, 예, 온전하게 유지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음 이 시간까지, 예, 이웃과 수평적인, 예, 연결, connectedness, horizontal connectedness, 그리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connectedness, 그 두 가지를 잘 유지하시면서, 예,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수평적인 연결, 수직적인 연결을 해서, 예, 왕과 같은, 예, 그러한 온전한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예,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